자,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들어와 있습니다. 42만 7천 원에 이거 언제 사신 건데 이 가격대? 구경해 본 적이 거의 뭐 초창기 때 이후로는 없는데 예. 어떻게 버티셨죠 이 가격을? 아마 3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, 그때쯤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매수는 좀 잘 하신 것 같아요.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. 월봉상에 있어서 이제 네 개째 양봉을 좀 그려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21선을 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쯤 덜어줘야 될 거예요. 근데 완만하게 21선을 타고 간다라는 얘기는 21선을 지지하겠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21선을 깨게 된다라면 차익을 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. 증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. 그만큼 바쁘게 돌아간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저는 70만 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 만큼 보유를 조금 더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